쏘던 IS들을 즉각 폐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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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년에 그 새누리당이 날치기를 통과해놓고 이제 와서 별다른 이야기를 할 수 없는 정도의 상황으로 이렇게 몰려 있습니다. 그 국회의원들 151명 분명히 심판하겠다라고 그랬고 그 이 정권 심판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이 정권 심판하는 부분들 바로 12월 19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22일 미국계 사모펀드인 론스타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투자자 국가 소송 제도를 제기했다. 론스타는 한국 정부가 외환은행 매각을 지연시키고 부당하게 세금을 매겨 손해를 봤다며 워싱턴에 있는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에 수조원에 이르는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FTA 방북본과 농민연대는 론스타의 제소가 투자자 국가소송 제도 제한이 시작된 것으로 판단하며 줄소송의 예고편에 불과한 것이라는 점에서 독소조항인 ISD를 전면 제약당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ISD의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론스타의 한국 정부의 익스드 제소로 인해서 ISD의 재앙이 시작됐고 이후에 론스타뿐만 아니라 외국계 자본들의 이 쓰나미같이 ISD 제소가 밀려올 거라 생각이 듭니다. 차제에 대선을 맞아서 많은 대선 후배들에게 ISD 폐기를 요구하고 그리고 나아가서 한미협회 폐기를 요구하는 국민의 마음을 모으는 자리로 오늘 108, 100인의 108배 행사를 진행을 했습니다.